정규 3집 스티커에 대해 이제 마음껏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삐 풀고 스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와우. 히스토리 할게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과연 7입니다. 야가다 야게. 뮤직비디오 컨셉은요. 컨셉이 7로 얘기하자면 7다운 답변이 뭐야? 나도 기대된다 근데. 아, 얘기 말씀드릴게요. 멋있다. 와 이건 아 이거는 레벨 아니 근데요 아니야 레벨 이거 근데 이거 아니 근데 레벨 1이야 이거, 너무 다 줬어 아 그래? 이게 음악 느낌까지 준 거야 이거 우랑 1, 2, 3, 5 나왔다 저는 아까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엘로브이 엘로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레벨 1 와 시즈니들이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 하나 오 그래 안돼 안돼 난 좋아 난 좋아 나 괜찮은데 해 바라고 해버려 그냥 지금 반응을 해 아니 왜냐면 지금 그냥 해 노래도 모르고 동작만 보여주는 근데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남았어 근데 솔직히 남았어. 지금 말할까? 그런가? 시즈니 분들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지금 여기는 우리 시즈니 분들밖에 없잖아 SM이 이제 오픈마인드가 돼서 이 정도는 돼 SM이 오픈마인드가 언제 우리 옛날에 모자 시킬 때 생각을 해봐 그냥 질문이 있는 거 아니 내가 봤을 때 질문에 있는 거 그냥 이거 해 내가 하면 돼 3, 2, 부르지 마 노래 부르지 마 노래 부르지 마 끝. 오케이. 끝. 아. 됐어. 태웅이 형하고 시즈니만 답답해. 아, 너무 답답해, 진짜로. 아니야, 또 잔이 형이 있어. 미비처럼 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잔소 세트 설명해 주세요. 세트. 이거 말해도 돼? 진짜? 이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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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카우보이. 어. 아까 그렇게 참았는데. 와, 좋아, 좋아, 좋아. 총 쏘는 카우보이인지 아니면 약간 그 소를. 소를 타는 소를 소년인가 보이지. 뭔가 그런 건가? 원래 말 타잖아. 아니 그냥 카우 아니면 아니면 그 소 키우는 레벨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오케이. 멤버들 모두 각자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의 한 소절만 동시에 불러주세요. 3. 오케이. 나 진짜 제대로 할게. 이 한 소절은 아, 제대로 할게. 세븐의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이거 몰라, 몰라. 야, 한 번 더, 한 번 더. 라라 이랬어. 세븐, 에이. 야, 세븐. 아 방금은 못했는데 아까 건 나 진짜 제대로 불렀어. 나도. 오케이. 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시계가 있네요. 한 시간이 넘었네요. 시계가 있었구나. 아, 시계가 있네요. 우와. 멤버들 오늘 방송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나도 좋았어요. 우리 그 시간표 보니까 시즈니 분들이 이제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9월 1일이랑 2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때 멋져. 네, 그만큼 우리가 또 준비한 게 많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진짜 나올 게 많고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이었으면 좋겠고 바보 같아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스페셜 브이 라이브로 9명이서 함께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되게 스포 브이앱이 막 되게 즐거운 뭐하냐? 즐거웠는데 마지막으로 스포 브이앱인 만큼 진짜 대형 스포 하나 해도 되어죠? 네. 네. 저희 리패키지 앨범까지 SM의 엄마 아빠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정규와 리패를. 엄마 아빠? SM의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유이사님과 켄지 누나의 노래로 리패키지 앨범 새로운 앨범 컵 그거 같대 자켓이다. 이거 다음 리팩 자켓이에요 여러분. 다음 리팩 자켓이에요 여러분. 아 잠깐만. 네 오늘 방송 그러니까 아 잠깐만. 괜찮아. 아 이게 귀여워, 날 것 같아. 좋은 게 날 것 같아. 이게 날 것 같아. 좋은데.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즈니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NCT 127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NC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